인간적이란 말은 얼마나 인간적인가? 본능에 충실한 것도 본능에 거스르는 것도 모두 인간적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캠핑은 큰 갈래의 계획만 세우고 세부적인 요소는 현장에서의 상황과 분위기, 기분에 맞춰 진행하던 기존 스타일에서 벗어나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고 이에 맞춰 진행해 보기로 했다. 이 또한 달팽이의 일지니. 오늘의 캠핑 장소는 단양의 무료 노즉 캠핑장인 보발천 쉼터 다지구이다. 작년에 왔을 땐 보발제의 캠핑장이었는데 어느새 명칭이 바뀌었다. 아침 일찍 출발한 우리는 휴게소에서 간단히 먹을 것을 사서 가는 길에도 먹고 도착해서도 바로 먹기로 했다. 작은 휴게소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에는 차가 많았다. 코로나로 인해 먹을 것을 사와서 차 안에서 먹는 것이었다. 정하기 어려우면 갈비를 붙여서 제가 이기면 이거 먹는 거고 네. 이기면 이거 먹는 거고 그냥 아무거나 상관없으니까 갈비뽀? 잠깐만 형이 이기면 이거 제가 이기면 이거요? 그럴걸요?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제가 저도 이거고 제가 이기면 아 그렇게 얘기했나? 이거 드세요. 그랬다. 답은 정해져 있었다. 다만 우리가 모르고 지나칠 뿐 많은 것들이 그러하리라. 높은 다리와 골짜기 그리고 강물 익숙한 풍경이 보이자 비로소 단양에 돌아왔음이 실감났다. 너무 덥다. 저 돌 특이한 거 보여요? 바위? 네. 저거 뭐 무슨 두꺼비 어쩌고 저쩌고 두꺼비 바위 앞부분 소나무. 좀 두꺼비 같이 생기긴 한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진로소주 그 두꺼비 모양 같이 생겼는데. 어, 진짜? 머리. 예. 다리. 예, 이게 대가리고. 예. 이건 근데 사실 자세히 안 이거 봤어요. 일단 1번 포인트 여기. 예. 여기 넓고. 예. 여기는 많이 오신 분들 쓰려고 하고. 예. 저는 솔직히 저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알아요? 네. 어, 저기. 저번에 제가. 탔습니다. 네. 제가 작년 여름에 와서 잤던 곳. 좋다. 네. 물이 엄청 맑거든요. 네. 어, 이 물소리가 너무 듣기 좋더라고요. 오솔길 따라서 내려가면 여기가 그러니까 한두 명이서 쓰기 딱 좋은 자리. 여기 땅 같은 거 좀 가르고 발포매트 있으니까 네. 가져왔거든요. 네. 발포매트를 먼저 깔고 그 위에다 깔면 될 것 같아. 내려가가지고 손도 씻을 수 있고. 어 근데 저번 주에 낙동강이랑 비교하면 진짜 추운 것 같아요. 여기 아예 산속이고 거기는 그래도 햇빛이 들어오는 그런 자리였잖아요. 와 쌀쌀하네. 오늘은 침낭 필요하겠다. 네. 자 짐을 꺼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등장한 네. 자주색 끈. 뭐예요 이거는?
이거 네. 저 잠옷이거든요, 바지. 네. 근데 이게 텐트가 아웃도어 제품들이 네. 경량함 같은 거를 중시하다 보니까 되게 타이트하잖아요. 네. 패킹할 때. 네. 그래서 겨우겨우 쑤셔넣고 그러는데 네. 얘는 이상하게 많이 남아요, 뭔가. 처음부터 좀 이상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것도 좀 달팽이인데 네. 아무튼 그래서 바지도 넣고 이 안에 지금 삼각대 두 개 들어있거든요. 공간이 그렇게 남아요. 네. 왜 이렇게 만들어놨지? 백으로 활용하고 있네요. 보통 딱 맞게 만들어 놓잖아요. 네. 아예 가방 크기를 줄이고. 네. 얘네 내복도 하나 들어있어요. 덕분에 편하게 쓰고 있어요. 아니 이거 텐트 집 색깔이 네. 굉장히 조화롭지가 못하네요. 그게 포인트인데. 아 그게 매력이에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걸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네. 나만의 남들이랑 장비 똑같은 거 쓰면 좀 그렇지 않아요? 지나가는데 사람들 옷 똑같은 거 입고 있고 나랑 똑같은 거 입고 있으면 좀 약간 의식이 되는데 네. 이거는 이거랑 녹색이랑 자주색이기 때문에 그럴 네. 염려가 없다. 전혀 없습니다. 네. 아무도 고르지 않는. 다리는 널찍하니까 여기다 피고 네. 이쪽에다 테이블 저쪽에다 해놓고 네. 그리고 저기 식수로 쓰고 식수 또 이상한 것 같아요. 좀 튼튼해 보여요. 먼저 꽂으세요. 바깥쪽 예. 그게 아니죠? 근데 길이가 출입구 쪽이 길은 쪽이니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테이블 어디다 놓으셨죠? 저희? 테이블 저기? 어려우니까 아니 손가락에 걸려가지고 바위가 떠내려가는데? 아니 이거 이거 왜 이렇게 금이 많이 갇혀 있지? 제가 지나간 흔적입니다. 네. 여기서 먹었어? 와 물도 끓여요 바닥이. 우! 야 이거 무슨 메테오 같은 거 맞은 거 같은데. 이거 봐요. 내 발로 힘을 분산시켜줘. 동물에게서 배우는 중국 무술들이. 사마귀 겁보. 네, 당랑꽃. 동물들의 형상에서 얻는.
여기 너무 난이도가 높다. 다시 데리러 가야겠다. 이쪽으로. 그냥 왔던데 그대로 가야겠다. 조심하세요. 얼음이 완전. 네. 지금 발줄 말고 약간 미끄러지듯이 그렇게 가고 있어. 이거 뭔가요? 싸움의 흔적입니다. 약간 티라노사우루스 어금니 같은데요? 오, 이거 여기다 좀 넣어주세요. 아, 아. 겨울엔 아이스가 잘 타요. 이런 느낌. 아 예, 아 멋있어요. 바나나 딸기 좀 있을래요? 바나나 먹. 아 따뜻한 차가 어느새 아이스가 됐네요. 아이스, 아이스. 겨울엔 아이스. 이거 위에 올려놔도 되겠는데? 확대 좀 하고. 아이스 링크. 얼음 위에서 먹는 점심. 노티월드에 네. 아이스 링크 가고 있어요. 얼른 빼세요, 얼른 빼세요. 좀 더 이거 바깥쪽으로 옮겨야겠다. 어, 여기 물 있네? 여기? 그게 이쪽은 물이 없는데. 당했다. 와, 이거 얼음 떠 있는 게 무슨 북극 같이 되어 있네. 이거 온난화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한 입 먹다 말고. 재밌다. 와. 또 하나의 투어. 사건 사고. 가제스프로 잡기. 여기는 괜찮겠죠? 여기는. 오이. 얼음 이게 벗어놓은 게 또 붙어 있어요, 벌써. 발 이렇게 아예 그냥 빼세요. 네. 아이. 어차피 빨래 했어야 됐는데. 오늘 이렇게 잠깐 놓고. 어, 이거 없네. 이것은, 이거는 사고예요? 아니면 자연 사고예요? 아니면 인재예요? 이거요? 네. 인간에 의한 사고. 인간에 의한 사고 아닐까요? 안, 굳이 여기서 안 해도 됐을 그죠? 일을 사서 네. 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 잠시만. 뭐죠? 근데 얼음이 그냥 깨진 거잖아요. 그렇긴 하죠. 아 근데 온난화가 인간이 많이 관여를 했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30 정도 됐는데 30대 초반인데 우리 어릴 때는 진짜 주위에 눈도 많고 겨울 되면 지금 1월인데 1월, 2월이면 한참 눈 많고 골목골목에 쌓여 있어서 그걸로 눈사람도 만들고 있는데 요즘은 눈이 눈도 많이 안 오고 눈이 오더라도 금방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제설을 잘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어이 벗어야겠다. 안에 너무 시름네. 벗고 있는 게 더 나을 거예요. 네. 근데 말도 안 되게 춥지는 않다. 그쵸. 네. 느끼는 좀 시름네. 네. 그 와중에 도너츠는 맛있네요. 물에 빠진 와중에 네. 맛있어. 별로 맛없으니 얼른 가가지고 말려야 되는데 한 명의 희생으로 또 알게 됐습니다. 여기는 발줄 말라는 뜻에서 제가 표시를 해놓은 아, 거예요. 네. 왜 씻고 계실래요? 아니 발 너무 시릴 것 같은데? 살짝만. 오 따뜻하다. 따뜻하죠. 아니 이미 체온에 의해서 데펴져 있었으니까 네. 좋네요. 데펴놨습니다. 이따 복귀할 때만 이게 잠깐 씻고 가서 얼른 화목난로 하고 바로 말려야겠다. 오 왜 이렇게 딱딱해요? 드론으로 약간 저공비행하면서 이 갈대숲을 저기 저쪽으로 헤치고 나가는 것처럼 계곡 따라서? 네.
종류는 어디인가 하면 드론 하니까 생각나는 게 스마트폰 같은 걸 우리가 이제 손바닥만한 걸 들고 다니는데 제 생각에 나중에는 사람이랑 그 개인이랑 단말기 자기 단말기를 동기화 시켜서 자동차도 점점 자동으로 운행하는 게 업그레이드 되고 있듯이 일종의 미니 인공위성처럼 하나의 단말기가 나를 그냥 알아서 쫓아다니게끔. 머리만한 게? 네. 저는 그러니까 차세대 머리보다는 작고 한 주먹만한 거? 오. 조그만 카메라만한 거. 팅커벨처럼. 네네. 오. 팅커벨이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팅커벨 A1, A2 오. 이런 식으로. 저는 그러니까 개인 단말기 스마트폰에 및 다음 차세대는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야. 드론 기술이랑 접목이 돼서. 그러면 이제 입체 영상 같은 거, 홀로그램 쏘는 거, 그런 것도 더 업그레이드 돼서 SF 사람은 단 걸 먹거나 물에 빠졌을 때 두뇌가 잘 돌아간다. 나는 모두 해당됐다. 잘. 얼른 빼세요, 얼른 빼세요. 가시죠. 제 오른발처럼 안 되게 조심해요. 파워 있게 나온다. 점점. 됐다. 불어주세요. 오, 점심. 점심. 나게.